다시 처음부터. 처음부터 빨간불, 빨간불에 멈춰서 다른 차로 왜 가죠? 다른 차도 그냥 가네요? 이제 녹색순으로 바뀌었네. 누구예요? 여기? 모범 운전자. 모범 운전자가 가라고, 공사 중이니까 가라고 수신을 하고 있었어요. 블박스 운전자는 저 뒤에서 보니까 모범 운전자 봤어요. 보고 1차로 가다가 2차로 변경해서 가는데 앞차가 그냥 멈췄어요. 그리고 앞차 운전자 하는 얘기가 갑자기 빨간불 켜줘서 그래서 멈췄는데 빨간불은 아까부터 빨간불인데 이 사고 과실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수신호를 무시한 신호위반 급정거 사고. 그럼 신호위반이죠. 신호위반일까요?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간 그게 신호위반일까요? 신호위반은 아니겠죠. 쓰라고 그러는데 갔으면 그거 신호위반이에요.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간 건 갈 수 있는 거지, 갈 수 있는 거. 반드시 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 신호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. 네, 신호위반 급정거 사고, 요거는 조금 신호위반이라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. 네, 녹색불에 안 가고 있으면 신호위반 아니잖아요. 다만, 모범운전자 가라는데 안 갔어요. 그래, 급제동했어요. 자, 이 사고에 있어서 상대차는 모범운전자 신호 못 봤대요. 그러면서 위험도 급정거했습니다. 이번 사고, 과실비는 어떻습니까? 제과실이 큰가요? 앞차에 위험도 급제동. 블박차가 하여튼 뒤에들이 봐서 블박차가 100%지. 앞차도 수신호 잘 봐야지. 다른 차 다 가고 그러면 왜 가지? 수신호인데 봐야지. 앞차도 20, 30% 잘못 있어. 반반이야.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야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특이한 사고입니다. 시작. 블박차 100%라는 의견도 20% 있습니다. 앞차에게 20, 30%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. 50%. 반반이라는 의견이 8%.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2%. 앞차는 헷갈릴 수 있죠. 앞차가 더 잘못은 아니겠다는 생각이고요. 자, 블박차가요. 좀 수신호를 보셨대요. 수신호하는 저 앞에 멀리 보셨대요. 지금 차로가 여러 개예요. 여러 개인데 1차로가 좀 막히는 것 같아요. 2차로로 들어갑니다. 예. 그러면서 좀 여유를 두시죠. 2차로에서 1차로 갈 때 앞차랑 간격을 좀 두셔야죠. 간격을. 지금 몇 칸이에요? 한 칸, 두 칸 여유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것보다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앞차가 브레이크 잡잖아요. 이때 브레이크. 그리고 절대 감속이래네요. 이것이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공사인에서 세운 거예요. 그러나 여기서 속도를 줄였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래서 이거는 뒤차 잘못이 더 크고요. 앞차에게 한 20% 정도 속도가 빨랐고 1차에서 빨리 가려고 2차로 들어갔던 것까지 하면 한 80-20 정도 보입니다. 그런데 처음에 80-20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냥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100-0으로 끝냈대요. 그래서 100% 해줬대요. 오히려 이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. 왜? 어차피 나는 할증되는 건 똑같으니까요.